자, 68페이지 입지서의 문화대에 봐요. 입지서는 책 이름 이런 거 알죠? 그죠? 입, 더할 입, 지혜지. 지혜를 더하는 책이야. 자, 영무사이 갑인. 여기에서 영 하면은 이거 선택적 구문이라 해갖고 영에이 막비 또는 막 또는 불, 무, 그러니까 부정사가 들어가. 차라리 뭐뭐 할지언정 뭐뭐 하지 말라. 영에이 막비 부정사 또는 금지사, 이걸 금지사라 그래. B. 그러면 차라리 A 할지언정 B 하지 마라. 그래? 뭐냐면은 영 무사이 갑인이언정. 무사하면 일이 없다는 뜻이지. 우리 뭐 무사하다는 말 알아듣지요, 그죠? 사고가 없는 거 무사하다지. 일이 없다는 뜻이야. 무사하다. 일이 없이 말리올 있잖아. 뭐뭐 그리고 뜻이야. 일이 없다. 그리고 그래서 뜻이야. 갑인 집이 어째? 가난할 지언정. 무조건 영 A 부정사 또는 금지사 다음 내용 하면은 차라리 A 그 뭐뭐 할 지언정 그 이하 막 이하 부정사 이하 내용을 하지 마란 뜻이야. 이게 되게 그 저 중요한 구문이고 이런 구문을 외워놔야 한문 해석하는데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막 유사이 뭐뭐 하지 마라. 유사는 뭐이고 일이 있으면서 그 집이 부유하지 마라. 어느 게 어느 걸 선택할래요, 여러분들은? 일이 없으면서 차라리 집이 좀 가난한 걸 선택하겠나? 집이 되게 부자면서 맨날 골치 아픈 일만 생기고 사고만 터지는 걸 바래나? 일 없이. 그 뜻이 알겠어. 그래야만 일들이 많으면서 여기서 일이 있다는 건 안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 문장도 똑같은 내용이야. 영 무사히 주 그리고 모는 띠 모자야. 띠 초가집을 이야기해. 모옥 하면은 초가집이야. 따라해봐. 모옥. 모옥. 초가집. 초가집. 띠 모자에 지복자예요. 띠 띠풀을 이야기해. 그래 우리가 일이 없이 초가집 좀 안 좋은 집에 살지언정 불유사이 주금옥. 일이 있으면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서 산다. 금옥 황금집이야. 금으로 된 집. 아주 막 호화로운 집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집이 금으로 지어지진 않았지만 집에 금이 채워져 있겠지. 그런 뜻이고 그 다음 구절은 영무병이 차라리 병이 없이 먹다 추반을. 추는 거칠 추자예요. 따라해봐. 거칠 추. 거칠 추. 그럼 거친 밥. 거친 밥. 우리가 병 없이 거친 밥을 먹는다. 우리 기름지고 고기 막 기름진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병 오지요. 근데 나물이나 담백한 거 이런 걸 먹으면은 맛은 없어. 그렇지만 어떡해. 몸은 건강해. 딱 그 말이야. 불유병이 병이 있으면서 복양약. 이 복자는 옷복 입을 복하는데 우리 약을 복용하다는 뜻이에요. 복용이라는 말 할 때 이 복자를 쓰는 거야. 먹다는 뜻이야. 이거는 먹을 복이야. 알겠어요? 무엇을 먹어? 양약. 좋은 약. 돈이 있으니까 좋은 약, 비싼 약을 먹어. 그런데 그 약을 안 먹는 게 더 좋겠죠. 병이 없으면은 약을 먹을 일이 없어. 대야, 그렇지요. 안 좋은 거 먹고 병이 났어. 막, 그 자랑할 거야. 이거 내가 먹는 약 지금 이게 1000만 원짜리야. 5000만 원짜리 주사를 나는 맞아. 5000만 원짜리 주사를 맞으려면 얼마나 위험한 병에 걸려 있다는 거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돼? 익지서에 이르되 익지서에 이르되 차라리 일이 없으면서 집이 가난할지언정 차라리 일이 없으면서 집이 가난할지언정 일이 있으면서 부유하지 말 것이요 일이 있으면서 부유하지 말 것이요
차라리 일이 없으면서 초가집에 살지언정. 차라리 일이 없으면서 초가집에 살지언정. 일이 있으면서 좋은 집에서 살지 말 것이요. 일이 있으면서 좋은 집에서 살지 말 것이요. 차라리 병이 없이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차라리 병이 없이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병이 있으면서 좋은 약을 먹지 않을지니라. 병이 있으면서 좋은 약을 먹지 않을지니라. 익지서의 운 아래 영무사 이가비언정 마유사 이가부오 영무사이 주모이언정 불유사이 주금오이요 영무병이 식추반이 성정 성품이 안정되면 채는 나물채자고 갱은 국갱자예요. 국갱 우리 먹는 그 과자 중에 양갱이라는 게 있어. 이 갱자가 그 갱자가 국갱자 쓰는 거야. 향기 향기롭다. 향기 향. 자
마음이 편안하면 띠집도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띠집도 편안하고. 띠집이 뭐라고? 초가지.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향기로우니라.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향기로우니라. 치마.